이걸 안 잡고 갔으니까. 그럼? 니네 자, 이게 패딩이 없었으니까. 인생이란 무엇인가요? 인생은 생각하지 않았어. 자고 자다 일어났는데 인생을 물어봐. 일어나. 빨리. 밥 먹자. 라면 먹자. 알았어. 인생이란 무엇인가요? 힙합. That's it, like. 너무 많이 모아. 일어나, 빨리. 일어나. 인생이란 무엇입니까? 응? 인생이란. 인생? 인생이란 덧없는 거. 아, 일어나. 아, 누구야? 아이. 물 좀 끓여야 될 것 같아. 담아야 될 것 같아. 이거 담아야 될 것 같아. 아유, 이렇게 자기 전에 물 먹으려고 했더니 물이 없어. 물 있어, 여기. 힙합. 아니, 옛날부터 난 캠핑을 굉장히 하고 싶었지. 근데 4월 달에 차를 사게 되면서 좀 그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캠핑에 입문하게 된 것 같아. 뭐 이유가 있나? 응? 나는 원래 야외 바깥에서 활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 옛날부터 막 놀러 다니고 어렸을 때도 막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이제 이 나이에 그런 건 힘들어서 못 할 것 같고 이제 차가 있으니 차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재밌고 이런 건 이제 캠핑인 것 같아서 캠핑을 시작하겠지. 사실 캠핑의 매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아. 그러니까 내가 딱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. 왜냐면 내가 사실 제대로 캠핑 온 게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게 캠핑의 매력이 뭐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내가 할 말이 없어 사실. 그냥 재밌는 거밖에 없어 지금까지. 비싼 건 맞는데 나는 보지만 여기 내가 지금 갖고 온 캠핑 장비 다 해서 20만 원도 안 되거든. 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게 어렵다면은 캠핑에 가는 친구들 따라가면 돼. 그래서 재미있으면 하는 거고 재미없으면은 그냥 전문적으로 안 하고 그냥 껴가서 가끔씩 즐기면 되지. 라이키 유얼 너의 인생 하시면 난 풀어내고야 말았지. 힙합. 가보려고요. 네. 아. 도어 좀 열어주세요. 조심해서 가지. 아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그러세요. 안녕하세요.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붙여야 되나?
됐어. 진짜 임용차. 야, 너 진짜 담배 짓구나. 손 떠는 거 봐. 우리 술잔을 비워. 난 그럭저럭 산다. 바쁘게 정신없이 아둥바둥거리며 산다. 같은 공간에서 꿈을 꾸던 우리가 이제 살기 바빠.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본다. 함께 낭비하던 학창시절의 시간들은 안주삼아 곱씹는 빗발에 난 한동안 이게 캠핑이란? 아직 잘 모르겠어. 캠핑이란? 나의 캠핑이란? 힙합. 캠핑은 직접 내 잠자리를 마련하고 내 먹을 걸 이렇게 만들고 이런 재미들이 좀 아무래도 사서 먹고 아니면 펜션에 이렇게 갖춰진 데서 이렇게 자고 하는 것보다는 좀 색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아주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시다 그러고 갑니다. 좋았네. 그냥 뭐 먹고 놀고 그냥 쉬는 거? 나는 캠핑을 워낙 안 좋아해서 귀찮아갖고 근데 사실 요새 장비가 너무 좋으니까 확실히 예전에 내가 그때 텐트 치는 것도 막 1시간 걸리고 그래갖고 근데 생각보다 요새는 간편화되고 좋아져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업데이트 업데 재미가 매일 똑같아. 우린 그 말을 반복하면서도 변화는 없네. 치열해 일과의 전쟁 성취라는 단물을 빨기 위해 계속되는 경쟁. 남보다 더 앞서야만 안심돼. 그래서 우린 끝없이 자기 스스로를 착지해. 이토록 고달픈 삶이라도 벗어나려 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라도 어두운 밤이라도 함께라는 게 등불처럼 내 맘을 밝혀줘. 친구야 오래 같이 해줘.